33쪽, 예. 주어진 자를 이용하여 영업을 통해 현금을 구하라, 그죠?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하는 거는 발생기준,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구하는 겁니다. 무슨 활동 그랬죠? 영업활동, 그죠? 첫 번째 보세요. 지금 자료가 3개 주어졌습니다, 그죠? 유형자산, 강가상각비하고, 재고자산하고, 매입채무, 그죠? 다시, 강가상각비와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입니다,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예, 이건 빼고. 그 다음, 아래고 보세요. 재고자산이 나왔습니다. 자산인데, 3만 원이 기초에, 기말이 지금 2만 9천 원 됐다, 그죠? 3만 원이 2만 9천 원 됐다. 천 원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 감소됐죠? 자산 감소는?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죠? 예. 그리고 매입채무는 부채잖아, 그죠? 부채가 4만 5천 원이 3만 9천 원 됐습니다. 부채가 어떻게 됐죠? 감소. 부채 감소는 플러스죠. 예, 6천 원. 그죠? 플러스 6천 원. 예. 우리는 이걸 먼저 하자 그랬잖아, 그죠?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예. 그게 책의 해설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답은 맞지만은, 그죠?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7천 원. 그죠? 얼마에서 7천 원 빼니까 20만 원이다. 답은 얼마? 20만 7천 원. 정답.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예. 이해는 하시겠죠? 예. 자, 이번에, 고 18번 됐고, 그죠? 예, 이번에는 22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22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22번. 자, 보세요. 영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영업, 여기 영업 활동이라 그죠? 예. 영업에 관한 거, 영업 활동이고, 추정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현금 증가액 얼마고, 현금 증가를 이익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현금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현금 기준. 예. 그럼 박스에 주어진 거, 그 박스에 주어져 있는 당기 순이익은 무슨 기준이겠죠? 그렇죠. 발생 기준. 그죠? 요게 당기 순이익이 주어, 요건 모두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럼 발생 기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현금 증가, 현금이 증가, 잔액 남은 요게 20원 증가된 거나 잔액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잔액이 이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게 얼마고 이 말이죠. 현금 기준, 예, 문제가. 그러면은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 활동은 영업 활동. 보통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은 이론 문제는 요거 구분하는 거고 계산 문제는 이것만 그동안 나왔습니다. 영업 활동만. 우리 시험에는 아직 이건 안 나왔습니다. 이것만 나와요. 계산 문제는 전부 이거 영업 활동. 자, 일단은 보세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건 알고 있고. 자, 그럼 대입합니다. 강가 상각비가 25만 원. 강가 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은 마이너스. 알았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증가되었습니다. 60만 원, 그죠?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자산이 증가되었는 거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렇죠. 60만 원. 다음,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 그죠? 매입 채무는 무슨 계정? 부채.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마이너스. 빼야죠. 마이너스. 예. 자, 이번에 대손충당금 설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대손충당금 나오면 뭐라 하죠? 비용 그랬잖아요. 비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0만 원.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미지급금 나왔네. 미지급금 뭐죠? 제외. 그렇죠. 제외.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왜 미지급 비용은 영업 활동이 돼? 미지급금은 무슨 활동? 부채.
부처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그랬잖아. 재무활동. 그죠? 그 미지금은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 그게 함정입니다. 그죠? 아, 미지급금은 요거는 부채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잖아. 그죠? 미지급금은 재무 활동이니까 제외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제외하면 다 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요거 이제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는 얼마죠? 75만 원이잖아. 그죠? 요게 플러스 6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15만 원이죠. 그죠? 얼마에서 빼기 15만 원 하니까 120만 원 나왔다.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다. 요거 얼마? 135만 원. 정답. 예, 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그럼 현금 흐름표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죠? 예. 그 현금 흐름표를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현금.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뭐 들어오고 나왔다. 기초 현금 100원 있었다. 유입 50원, 30원. 요게 표입니다. 요게 현금 흐름표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작성하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니까 들어오고 나갔는데 무슨 활동이냐 구분하는 거죠. 시작.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세 가지 거죠. 한 번 더 시작.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활동, 수입비용은 영업활동. 그런데 자산과 부채지만 요리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게 무슨 계정?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다 기억하고 그죠? 예. 여기 현금흐름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현금 흐름표 우선 이 정도로 정리하고, 기본 원리 이제 아셨으니까. 자, 거기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책, 예.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현금 흐름표 하고, 이번에는 4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417쪽에. 417쪽에, 예, 그 현금 흐름표 아까 우리 그 기본 문제 1번 해보셨죠?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죠? 2번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그 417쪽의 2번 문제입니다. 강남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 손실이 60만 원으로 보고됐다. 이 당기순 손실을 계산하는데 다음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아래 항목들 박스가 두 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묻는 말 넘겨보세요. 예, 우리 국제 기준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현금 흐름표에 표시될 영업 활동에 난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아, 이것도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영업 활동에 의한 이익 얼마고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우리 현금 흐름표 문제니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이거 딱 적고 그죠? 그 해설대로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예. 해설은 원래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 거고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르잖아. 그죠? 그럼 문제가 지금 문제에서 손익 계산서에 60만 원. 요거는 손익 계산서는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발생 기준인데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이죠. 손실은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예, 마이너스 60만 원이 생겼다. 그죠? 예. 요 마이너스 60만이 생겼는데 현금 기준으로 하면 여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예. 현금 기준 얼마고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나왔죠. 일단은 문제는 이해했다. 그죠? 예. 아, 이 문제는 발생 기준이 주어지고 요래 구해봐라. 그럼 지금 자료가 주어지는데 그 자료가 많습니다.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보세요. 자산 증가는 자산 증가 플러스 부채 증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거밖에 없죠. 그죠? 다시 자산 증가 플러스 자산 감소 마이너스 부채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채 감소 플러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말고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다다, 그죠? 예. 아무리 많아도 이게 뭐 20개 나오든 30개 나오든 관계 없습니다. 예. 자, 일단은 박스 보세요. 첫 번째 박스. 그걸 알고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칸에, 그죠? 손실은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빼고. 비용이니까 빼고. 예. 두 번째, 토지 처분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익은 뭐죠? 수익. 수익은 더하고 35만 원. 알았다, 그죠? 비용은 빼고 이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산 부채는 아직 좀 안 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 손실은 뭐죠? 손실로 없으면 비용이지 뭐, 그죠? 비용은 마이너스. 자, 다음에 할증,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이 나왔다. 이건 뭘까요? 수익. 환입은 수익입니다. 9만 원. 환입 어떻게 하고? 수익이니까 더하고, 그죠? 강가 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다음에 산업재산권 상각비가 나왔네요.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밑에 또 있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 증감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 보세요. 매출 채권이 감소됐다.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됐고. 다음, 선거 비용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 플러스. 플러스. 재고 자산의 증가 나왔네. 자산 증가? 예?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다음, 매입 채무는 부채다, 그죠? 매입 채무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뭐죠? 플러스.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증가됐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끝났네, 그죠? 다 했죠? 결국은 이게 위에 박스는 수익 비용이고 아래는 비용은 자산 부채, 그죠? 자산 부채지만은 영업 활동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끝나죠, 그죠? 이런 거 이제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 요 자료가 주는 3개 아니면 4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아무 일이 많이 나왔었지, 보통 3개 아니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일단은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더하고, 마이너스가 얼마냐 하면은, 189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플러스 더하니까 35만 원 하고 하니까, 76만 원. 플러스 하니까, 맞네, 그죠?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크네, 그죠? 마이너스 얼마? 113만 원 넘어요. 자, 마무리. 그죠? 자, 보세요.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60만 원이다. 우리 옛날에 많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죠? 여기 얼마 있어야 여기 나오죠? 60은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53만 원. 맞네, 그죠? 예. 플러스 요거 하고 요거 상계해야 되니까, 예, 한번 요거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60만 원. 정답 플러스 53만 원입니다.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이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끝났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우선 요약 정리하고 다음 또 문제 우리 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418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 뒷장.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요겁니다. 주당이익 하는 거. 예. 자, 우리 주당이익이라는 거는 1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주식 한 주에 대한 이익이다. 그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회사 당기 순이익이, 그죠? 500원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100주랍니다. 금년에 우리 회사 당기 순이익은 500원 생겼고, 주식 수가, 발행한 주식 수가 100주를 발행했다면 한 주당 이익 얼마죠? 5원이잖아요. 그게 주당 이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주당 이익을 말하면 주식 한 주에 500원인데 100주를 발행했으니까 요거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주당 이익 얼마? 5원. 이게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한 주에 대한 이익. 그러면은 1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기 순이익에서, 그죠?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는다. 예, 주식 나눠준 건데, 이때 조심할 거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 예. 요거는 말하면은,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여기 우리 주당이익을 구할 때 이거는 제외해버립니다. 전부 이것만 합니다. 보통 주식 수만. 예, 그래서, 야, 요거는 보통 주식 수만 한다. 보통 주식 수. 그래서 요 이익 중에서 만약에 우선주에 배당할 금액이 있다면은 요거는 빼버립니다. 요렇게. 예. 요게 주당 순이익 계산 공식이라고죠. 예. 다시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요 주식 수는 보통 주식 수만 해당되고 따라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보통주한테 돌아갈 배당금이죠. 그 보통주에 대한 이익에서 보통주에서 나눠 이걸 우리가 주당이익이라 이랍니다.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 해서 요게 주어지거든 빼면 됩니다. 주식수는 보통주식수만 하면 된다. 요게 1주당 이익이다. 그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보세요. 우리 회사가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몇 주가 있느냐? 요 주식 수가 1000주가 있다. 1000주가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 회사는 5월 1일 날또 추가 발행했답니다. 발행을 했고, 요 추가 발행을 했는데, 몇 주를 추가 발행했나? 이라면은, 여기 주식 수가 600주를 추가 발행했다. 발행했고, 여기 와서는, 10월 1일 날, 이 발행했던 주식주 중에서 또 취득을 했다. 알겠죠? 예, 취득을 했는데, 요, 만약에 800주를 취득했다. 12월, 오늘은 12월 31일이 됐는데, 오늘 현재, 우리 회사가 그 장부 결산을 해보니까, 오늘 현재 당기 순이익이 얼마 발생했느냐? 500만 원이 발생했다. 주당 순이익 얼마고, 그죠? 한 주당 이익 얼마고. 뭔 말인가 알겠죠? 그죠? 다시.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오늘 초에 그 1000주가 발행되어 있었는데, 5월 1일 날 추가로 내가 또 600주를 발행했고, 요 발행했다가 10월 1일 날 주에 취득했다. 그죠? 800주를 취득했다면은 12월 말 현재 남아있는 주식이 몇 주겠죠? 주식 수가.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 생겼으니까, 요 당기 순이익 나누기 뭐하면 되죠? 주식 수. 요거 나눠주면 되죠? 그죠? 예. 요거 몇 주? 1000주인데, 여기에 600주를 발행했잖아. 그죠? 여기에 800주 다시 취득했죠? 원래 1000주가 있었는데,
발행행계 600주요. 어떻게 하고? 예?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맞죠? 그죠? 그 몇 주가 발행되어 있죠? 800주. 맞죠? 다시.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빼면 됩니다. 알겠죠? 발행은 더하고 취득 뺀다. 그죠? 잘 보세요. 발행을 더하고 취득을 빼는데 우리가 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는 요 5월 1일 날 발행했을 때 요 사이는 없었죠. 그죠? 이날 발행했잖아. 그래서 요 날부터 요 날까지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월할 계산. 몇 개월입니까?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몇 개월이죠? 예? 여기서 뺐습니까? 그래, 빼면 안 됩니다. 5월 1일부터 10월, 손가락 가져, 손가락 가져. 이거, 5, 6, 7, 8, 9, 10, 11, 12, 8개월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5월 31일이었다면 7개월 맞죠? 그 절대 그 잘못하면 틀립니다. 예, 손가락 하세요. 그 8개월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12분의 8. 알았죠? 요거는 취득은 빼는데, 요 날부터 요 날까지. 알겠죠? 몇 개월? 10월 1일과 10월 들어가잖아요. 3개월이죠? 12분의 3. 이거 월할 계산이라 합니다. 월할 계산. 예,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자, 요거 몇 주죠? 12분의 8 하면 몇 주죠? 응? 계산기 해보세요.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몇 주? 예, 400주. 더하고. 그죠? 요거는 몇 주? 10분의 4하면 4분의 1이 되겠네. 그죠? 800주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 200주죠. 200주는 빼고. 예. 그러면은 천주에서, 원래 천주에 있었다, 그죠? 천주에서 요거 더하고 빼니까 몇 주죠? 1200주. 그 이제 실제 주식은 우리가 이날 현재 가진 주식 수는 그죠? 실제는 몇 주냐면 800주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당이 계산할 때는 그 유통기간에 비례해서 월할 계산해줘야 됩니다. 월할 계산. 예. 그래서 요거는 발행한 거는 더하고 취득은 뺀다. 그죠? 그래서 800주, 400주, 200주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면 1400에다가 요거 빼니까 몇 주? 1200주다. 요거 계산한 거 그럼 한 주당 얼마 나오죠? 약 딱 안 들리네. 그죠? 예. 약 얼마 나오죠? 그죠? 얼마?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에 1200 한번 해 보세요. 약 얼마? 4000? 4000? 얼마예요? 약 4167회이다. 그죠? 예. 뭐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떨어집니다. 예, 주당이 요래고. 여기 답이죠. 이게 주당이 구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다시 자, 정리할게 보세요. 주식 발행했으면 어떻게 하고? 더하고. 취득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알겠죠? 예, 그럼 자,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발행은 더하고, 그죠? 취득은 빼고,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빼는데 요 발행을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유상증자라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예. 주식을 발행할 우리가 증자, 유상증자, 취득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자기 주식,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자기 주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뺐다. 그죠? 요 발행과 취득은 더하고 빼는데 요거 두 개는 월할 계산합니다. 즉 12분의 8, 12분의 3처럼 요렇게 월할 계산한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유상증자가 아니고 무상증자가 만약에 주어집니다. 그죠? 무상증자, 이런 무상증자가 나오거나 주식 배당이 나오면은 이것도 주식수는 증가되었으니까 이것도 막 더하기는 더하는데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기초에 실시된 걸로 간주해버린다. 기초, 간주.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날 만약에 여기에 8월 1일 날 300주를 무상정자 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그죠? 이래 나왔죠. 무상정자. 그 무상은 8월 1일 날 무상정자 했습니다. 요 무상정자나 주식 배당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8월 1일 날 했지만은 언제로 간주한다 그랬죠? 기초. 그럼 1월 1일 날로 간주해버리면 이거는 월화 계산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냥 300주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 12분의 5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월화 계산 안 한다 이겁니다. 오늘 월화 계산 하는 거는 뭐죠? 발행과 취득만. 이거는 기초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돈이 안 돌았습니다. 그죠? 요거는 주식이 나갔고 요것도 무상이잖아. 그죠?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월화 계산 하지 말고 모두 언제 실시된 걸로 1월 1일 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18월 달에 했던 9월 달에 했던 3월 달에 했던 모두 1월로 간주한다는 것은 결국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죠?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그럼 월할 계산 하는 거는 뭐다? 발행과 취득. 발행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취득은 빼고. 알겠죠? 예. 발행은 더하고 취득. 요거만 알면은 주당 이익 나오는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자, 문제 하나 제가 내볼게. 한번 해 보세요. 자, 보세요.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3,000주가 있다. 있는데, 여기 와서, 6월 1일 날 주식을 추가 발행했는데, 6월 1일 날, 매출을 발행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에 보니까, 추가 발행을 했는데, 1200주를 추가 발행했다. 발행했고, 또 여기 와서 11월 1일 날 발행했던 주식 중에서 취득을 했다. 요거는 1800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와서 결산을 한 결과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계산한 우선주 그 소유자 있잖아. 주주죠. 우선주 이 주주들에게 배당할 배당금이 얼마냐? 500만 원으로 간주했다. 이때 1주당 이익 얼마냐? 주당 이익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주당 이익이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3,000주 주식을 발행했었고 6월 1일 날 또 1,200주를 추가 발행했고 11월 1일 날 발행한 주식 중에서 1,800주를 취득했고 오늘 결산을 하니까 당기 순이익이 2,000만 원 발생했고 또 이 결산 시에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500만 원 있다면은 1주당 이익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1주당 이익. 일단 주당 이익 얼마냐 물어봤다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나왔습니다. 요것만. 이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 알겠죠? 요거 발행과 취득. 발행은 어떻게 한다?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요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는. 예. 그동안 우리가 벌써 시험이 많이 했죠. 그죠? 금년에 우리 지금 이제 18일째잖아. 그죠? 근데 그동안 안 나왔으니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 좀 적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해볼 겁니다만은 우리 요 기출 문제 범위까지가 이제 거의 이제 회계 원리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원래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회계학이죠. 회계학 수준인데 아니 이건 안 나오고 만약에 나와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기초로 간주하면 되니까 그냥 더 해주면 됩니다. 무상증자가 나오거나 주식 배당 나오면 그냥 플러스 하면 되고. 자, 주당이 구한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주당위까지 하면 이제 진도가 다 끝납니다. 회계원리 진도가. 그 이제 분석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화과정에 가서 할 거고, 원가는 다음 그 일요일에 한번 보강할 겁니다. 원가를 원가에게는 따로 보강할 거니까 하고 재무회계 쪽은 이렇게 이제 딱 마무리합니다. 주당이익까지가 어디 한번 해보면 뭐 할만하죠.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뭐 해결 그래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계산도 그래 복잡한 게 없고, 자 보세요. 요 삼천조가 있다, 그죠? 계산 풀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예. 6월 1일부터 월화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더하고 요거는 빼고, 그죠? 요거 더합니다. 몇 개월이죠? 7개월. 12분의 7. 한번 되고, 그죠? 요거 뺀다 했잖아요. 몇 개월? 2개월. 요거는 12분의 2는 빼고. 예? 12분의 7하면 몇 주죠? 700조 더하고, 요거 몇 주? 300조. 요거는 빼고. 예. 자, 문제 보니까, 단기 순익은 2천만 원, 우선 배당 500만 원. 그럼 요거 빼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 빼면 얼마죠? 1,500만 원. 1,500만 원 나누기 주식수는 몇 주? 3,400주. 계산은 뭐,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뭐, 이 계산이야, 뭐, 계산이 생겨 못할 뿐 없습니다. 약 얼마 나오죠? 4,400. 예, 뭐, 약 4,400. 뭐 12. 시험 문제 나오면 뭐, 4,000 딱딱 떨어집니다. 4,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그냥 임의를 하다 보니 안 떨어져서 그렇지. 딱딱 떨어집니다. 정답, 요거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주당이 있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주당이 하나 더 구해보고 갑시다. 자, 주당이 한번 구해봅니다. 장하고 뒤로 가서 문제 한번 보세요. 439페이지에 31번 문제 439쪽에 31번 문제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고 한번 구해봅시다. 예. 그 이걸 이제 우리 한만에 이제 이래 그죠? 예. 이제 가장 이제 기본 원리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또 다음 주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또 합니다. 또 해서 또 반복 이런 식으로. 예.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식으로 하고 나서 시험 보면은 점수, 그죠? 회계원리 점수에서 뭐 한 7, 8점 이상 나오죠. 뭐, 근데 오늘 요번에 보니까 결석 안 하시고 전부 다 열심히 다 잘 나오셨네. 앞으로도 그 시험 때까지 꾸준하게 하시면은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시고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 분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하고. 야, 31번 보세요. 1월 1일이에요. 그죠? 1월 1일 날 2만 80주가 있었고 예사가. 그리고 3월 1일에 1만 8천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1만 8천주를 발행했고, 물론 이거는 보라스, 그죠? 또 하나 있네요, 그죠? 예. 8월 1일 날. 8월 1일에도 또 추가 또 발행했습니다, 그죠? 발행 12,000주. 이것도 더하고. 그리고 끝났네, 그죠? 예. 그 12월 연말에 와서 단기 순익이 얼마 생기느냐 보니까, 예, 1,800만 원 보고됐다, 그죠? 주당이 얼마냐, 그죠? 예.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예. 주식수로 나눠주면, 그죠? 이거는 발행만 두 번 했습니다, 그죠? 발행은 무슨 계산해야 되죠? 월할 계산. 몇 개월이죠?
예? 10개월, 12분의 10, 그죠? 하고. 요거, 요거. 또, 이것도 플러스잖아, 그죠? 몇 개월이죠? 4개월 가면 안 됩니다. 8일 들어가서, 손가락하세요. 8, 9, 10, 이렇게. 예. 손가락 하세요. 예. 저도 손가락 합니다. 12분의 5. 한 달 틀려버리면 계산이 다 틀려버립니다. 자, 요거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요거. 여기 몇 주죠? 15,000. 예. 플러스, 예, 15,000 더하고, 여기 몇 주죠? 5,000 더하고, 그죠? 여기다가, 예? 더하고, 더한 몇 주? 48,000. 나오잖아. 그죠? 얼마야? 375원 정답. 이렇게. 알겠죠? 이게 주당 이익 구하는 겁니다. 예. 그 이래서 이제 우리 회계원리 과정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 뒷부분 보면 이제 원가회계 나오죠. 그죠? 원가회계는 따로 제가 보강해 드릴 겁니다. 예. 한번 날짜를 고 나중에 학원 원장님이 아마 날짜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때 보강해 드리고 원가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수업은 모두 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이번에 처음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달에 해결을 처음 대부분 처음 하셨네. 예. 어떻게 뭐 할만하죠? 어렵습니까? 처음 하니까 어렵죠, 그죠?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또 다시 반복하고 하면은 용어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쉬워집니다. 뭐 계산 문제 그래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예. 계산 부분은 뭐 질문 없습니까? 예. 그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일 첫 페이지부터. 예, 할 거니까. 예. 그,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처음에 하면, 뭐, 현금 및 현금 자산 있잖아, 그죠? 자산 기본 원리부터 해서 다시 또,